취침 점호를 하고 기상방송에 맞춰서 잠을 깨고 언제나 자기 방이 불시에 점검당할 수 있는 곳. 군대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2018년 대한민국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의 일상입니다. 대학 기숙사 주거 인권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혁신기획관 인권정책팀의 박유경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창기 희망제작소 일상센터장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숙사의 모습이 그 군대의 막사 풍경과 비슷하다. 뭐 정창기 센터장님 아직도 진짜 이렇게 점호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네, 있습니다. 근데 군대와 같다고 하면 좀 대학은 조금 억울해하긴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10여 년 정도 걸쳐서 좀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군대도 그래. 많이 변했거든요. 그렇죠. 같이 변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여전히 하필 모든 안 좋은 걸 이제 군대와 비교하느냐 군대도 억울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여전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기숙사 운영이나 인권 실태 면에 있어서는 예. 여전히 변하지 않는 또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이라든지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예. 그 대표적인 게 방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점호 또는 이제 불시하는 점검 같은 것들이 예. 여전히 과거보다는 빈도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내용 면에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분명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예. 존재합니다. 입시 마감 시간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듣기만 해도 소설 비사감과 러브레터가 생각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박유영 주무관님이 실태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네, 저희 네. 희망제작소와 같이 네, 하셨는데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좀 놀랐던 기숙사 생활 규칙 이런 거 어떤 게 있었으셨습니까? 네, 그 같은 기숙사생의 벌점 사항을 신고하면은 상점을 주는 이른바 이제 상호 감시를 네? 조장하는 네 있습니다. 네, 사측에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었고요. 네. 또 그다음에 같은 객실 내에서 어떤 학생이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은 네. 룸메이트도 같이 퇴사시키는 그런 어떤 연좌제. 연좌제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가족도 아니고. 그렇게. 예. 네, 가족한테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규칙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예. 대학 기숙사에 대해서는 첫 인권 실태 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기숙사를 조사를 한 거죠? 아까 처음에 이제 진행자분께서 이제 30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조금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 28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28곳? 저희가 그러니까. 인권 실태에 관해서 과거에도 간단한 루포와 같은 소개는 많이 있었지만 예. 일정 규모 이상의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에서 7천 명 이상 학생, 기숙사생이 거주하는 대학교 기숙사 28곳, 예. 그러니까 26곳, 예. 그리고 공공기숙사, 큰 공공기숙사 두 곳을 합쳐서 28곳을 조사를 했고요. 예. 또 학생들에 대해서는 596명을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으며 또 학생과 학교 당사자, 네.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를 통해서 보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이름은 공개를 안 하시네요. 아, 그 질문은 저보다 이제 서울시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예, 사실은 예. 대학 이름을 공개하고 기사 이름을 공개하면 조금 더 생생감이 있겠지만 예. 원래 목적보다는 이게 학교 간 비교라든지 이런 것에 그러니까 원래 취지보다는 예. 전체적인 실태와 하는 조사라기보다는 마치 어느 학교는 이런 점이 좋고 어떤 학교는 예.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원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훼손될까 걱정을 한 게 서울시의 입장이 아니었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인권의 관점에서 대학생 기숙사 운영 실태를 조사한 첫 사례잖아요. 그래서 네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태껏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한 거죠? 저희가 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예.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논의하는 장인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주거분과라는 데서 대학생 기숙사 관련된 논의가 잠깐 나오다가 이제 더 이상 발전은 안 됐었는데 예, 예. 그 청년 정책 네트워크 담당자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가 예. 이제 저희가 인권 실태 조사 관련해서 수요 조사를 할 때 이제 예. 그 부분을 좀 진행해봤으면 좋겠다, 조사해봤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요지가 뭐였었냐면 이때까지 기숙사 문제는 뭐 수용률이나 비용 같은 굉장히 이제 양적인 주거권, 정량적인 예.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인권적인 부분의 주거권까지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예.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고요. 공무원이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도 늘 네. 칭찬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본인은 아니신 거죠? 아, 네. 저희 예. 청년 정책과에서. 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사실 저는 이런 그 아이디어가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전까지 인권 실태 조사해달라는 거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막 그렇죠. 아우성치고 해야 겨우 이제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예 공무원이 직접 기억을 했다가 그것도 잠깐 스쳐 지나갔던 얘기를 기억했다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실현을 해줬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학 기숙사의 인권 침해 실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꼽은 인권 문제로서 가장 심각한 항목들이 뭔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출입과 외박 통제. 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벌점 제도 심각하네요. 또 엄격한 신청 자격과 선발, 자취회 부재. 자취회 부재는 좀 충격인데요. 자취회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가요 정말? 그리고 장애 학생의 접근권 미흡하다. 또 사감 동해 관리, 뭐 또 군대식 점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1위가 출입 외박 통제 예상이 좀 됐었는데요. 보통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정확한 입출입 시간은 사실 기숙사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아예 없는 곳도 정말 예. 정말 극소수지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대개는 이제 자정에서 새벽 5시 또는 뭐 새벽 1시에서 새벽 6시 예. 이 정도까지 출입 통제를 하고 있고요. 예. 출입 통제할 시에 출입하게 될 경우 이제 예. 벌점을 부과하게 되고 예. 많은 학생들이 그런 벌점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예. 답변을 했습니다. 제 큰딸이 다녔던 학교는 누구나 반드시 기숙생활을 일정 기간 거쳐야 되는 그 학교인데 네네. 이런 게 아직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참 씁쓸해했던 네.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왜 근데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다르게 적용하는 그런 곳도 있었다는데 그게 왜 그런 건가요? 글쎄 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직접 할 수는 없는데 추측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남녀 공학인 학교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대생만을 조사도 하고 예. 했을 때 많은 경우가 인권 침해적 소지라든지 기타 관련해서 가장 좀 불만사항이 높고 좀 더 감성이 높은 게 여대생들입니다. 예. 그 얘기는 많은 경우가 여대가 이 남녀공학 학교보다는 좀 더 쉽게 말해서 엄격하거나 예. 좀 규제 사항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예. 그와 별개로 이 경우에는 좀 제가 말씀드린 아마 질문하신 것도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와 별개로 남녀공학 예. 같은 학교 기숙사 내에서도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1층 현관 출입 통제 시간이 아예 없는데 예. 여학생의 경우는 사칙에 명시화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같은 학교, 같은 기숙사생인데 예. 남학생은 출입 통제 시간이 없지만 여학생은 있는 경우 물론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사칙에 명시화되어 있는 경우 존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원주에 있는 모 학교에 갔더니 기숙사를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여성은 그래서 같이 친구들끼리 놀다가 여자친구를 먼저 간다는 거죠. 근데 남자는 그런 게 없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뭐 거의 한 3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참 심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명백하게 남녀의 차별이잖아요. 그럼요. 성차별. 얼른 바뀌어야 되는 관행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인지는 얘기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기숙사의 상벌점 제도도 2위로 뽑혔단 말이에요. 보통 상벌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아까 우리 주무관님 말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상벌점 제도가 워낙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점 제도가 거의 없는 학교도 있고 벌점 제도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예. 또는 상점으로 벌점을 벌충하거나 예. 없앨 수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 전혀 별개인 학교도 있고 예. 각각의 점수, 항목마다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예.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벌점 제도가 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했을 때 여전히 학교는 학생들을 예. 어떤 인격적 주체로 쓰기보다는 통제하고 관리, 또 예.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벌점 제도가 여전히 많은 경우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자인함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들이 여전히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그 관리하는데 유효하다, 효율적이다. 실제로 벌점 부과하지 않더라도 너는 언제든지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는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 사칙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을 하거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사감이나 조교가 좀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자의적이라고 그렇겠죠. 하는 예. 것들은 이제 본인들을 유연하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다 적용을 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강제 퇴사 대상이 된다. 아니 그렇다면 상벌점 제도 바꾸거나 폐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여전히 통제나 관리하기엔 그래도 유리하니까 예. 유지를 하면서 예. 필요에 따라서 내가 적정하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모습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예.
또 실제 하지도 않은 행위. 그러니까 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주류, 쉽게 말하면 맥주가 될 수도 있고 맥주 한 캔이라도 네.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이라도 일회 적발 시에 강제 퇴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담배는 해당이 또 되지 않아요. 이를테면 예. 음주나 흡연은 무조건 강제 퇴사 조치인데 예. 담배는 가지고 있다고 퇴사는 되지 않지만 예. 주류는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 조치가 되는 예. 그러니까 그 자체만을 놓고 봐도 썩 적정한지 객관적이도 보기 힘든 이런 면이 많이 존재하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모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벌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모호한 것은 폐지를 하고 예.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줄여나가는 그런 원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희 박유영 주무관님 잘 얘기하셨지만 학생을 신고했을 때 상점을 받아서 자기 점수가 올라가는 예. 이런 행위를 학교가 조장하는 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오제도니 예. 무슨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예. 해서 옆에 가족 신고하세요 뭐 이런 것 같은 제도는 폐지가 당장에 돼야 될 민주주의 합니다. 국가입니다. 북한 같은 그런 것도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해지니까 뭐 출입시간 통제랑 벌금이 이렇게 합쳐지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늦을 것 같다 싶으면 아예 밤을 새고 못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숙사 출입 통제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시간 벗어나서 예. 이제 벌점을 받게 되니까 그냥 아예 안 들어간다라고 예. 하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 학교 측에서 이런 출입 통제 시간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밖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그렇죠. 네, 안전이 예. 안 지켜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현실이랑 좀 사실 많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마땅히 학생들을 보호하고 또 관리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인데 자신들의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아이들을 그냥 바깥에서 내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불시 점검도 참 충격이에요. 갑자기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 네. 방두짐을 하는데 여기서는 네. 아예 뭐 무슨 선생님들이 방두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감이나 조교가 예. 하게 되죠. 아니 이게 꼭 필요한 일입니까 이게? 꼭 필요하지 않죠. 그 반증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몇 년 전에 몇 번 늦보에서 이제 대학 교사를 했을 때 바로 비교가 된 게 예. 군대와 감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너무 창피한 일이죠. 예. 그랬을 때 그나마 개선의 노력을 보이려고 했던 게 강제 점검은 줄였어요. 줄이거나 폐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필요한 건지 학교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학교들이 존재를 하고 예. 점호의 경우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대표적으로 점호가 이루어진다면 주 3, 4회 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직 심각한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매일 점호가 사측에 존재를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예. 아, 설마 사측대로 안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건 안 하겠지 예. 했는데 실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점호를 하는 아니 근데 점호를 하는 데 있어서 이득이 생기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인원 점검을 CCTV도 많은데? 그래서 많은 경우가 사실 CCTV뿐만이 아니라 입출입 방법에 그렇죠. 있어서 입출 충분히 확인이 되거든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고 특히 많은 경우가 이제 아까 여대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대의 경우에는 특히 과거의 관행에서 못 벗어나면서 매일 점호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여대 존재를 하는데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몇몇 학부모들이 그걸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 딸이 이런 거 학교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학생을 성인으로서 대접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이루어지고 아니 이게 네. 군대도 아니고 분명히 사생활 침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부모가 얘기한다 그래도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그 뭡니까 자동 결제 기능 있잖아요. 그거를 부모가 막으라고 해도 안 해줘요. 그럼요. 사생활 침해잖아요. 자기가 결정하라 이거지.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대학생들이고 또 지성인들한테 이런 식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학생들을 성인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예. 결정권을 가진 인격체라고 이제 보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참 답답한데요. 지금 뭐 단체 행동과 또 음모, 모의 이런 걸 하면 퇴사시킬 수 있다는 규정인데 아 여기서의 음모는 뭘까요? 글쎄 저도 궁금했습니다. 예. 인터뷰 때 물어봤는데 도대체 음모나 모의라는 구시대적인 표현이 사실 우리가 마치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듯이 나와서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뭐 학교를 뒤집어 엎자 뭐 이런 것일까? 물론 이제 사실 80년대 학교를 다녔을 경우는 이런 학원 민주화, 학교 민주화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학을 떼고 이걸 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럼 민주화가 돼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자보를 붙이는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금지가 되어 있거나 또는 허용을 하되 사전에 반드시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이 경우는 허락이 아닌 거죠. 사실은 말 그대로 심의제인 거고 심의제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 단체 행동의 경우에는 행동이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동을 위한 논의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퇴사 조치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그런 사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 심각성이 없지 않느냐. 근데 사실 거꾸로 얘기한다면 근데 벌어지, 왜 만들어놓냐. 그렇죠.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왜 겁을 내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이것은 그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헌법을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헌법이 맞습니다.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 제21조에 있는 네. 사항에 대해서 이제 완전 위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학생들을 민주주의 시민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무슨 전체주의의 한 조직의 세포인 것처럼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한 대학 기숙사가 예전에 그런 그 일을 했었댔죠. 그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려고 그러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제 권고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는데 이번에 조사한 서울의 기숙사에 그런 곳이 혹시 있었습니까?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당시에 이제 2005년도 권고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숙사가 아니라 대학의 도서관 사례였어요. 네. 도서관을 이용했을 때 그런 생체 정보 인식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회하도록 권고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때 단서를 더 분명히 한 게 단순한 동의만으로 그렇게 생체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활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하게 목표를 분명히 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걸 충실히 지켜야만 한다라고 예. 한 단서장을 분명히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대학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이 아니라 실제 기숙사에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예. 모 대학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생체정보, 정맥인데 예. 정맥 인식을 하는 방법 외에 학생이 정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그거지만 원한다면 카드키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그냥 카드키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그 학생들이 인권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안타깝게 당시 인권위에서는 복수안이 있기 때문에 예. 수용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좀 기각을 시켰는데 예. 그 이후에도 많은 학교들이 그나마 그 학교는 뚜렷하게 그런 복수안을 제공이라 했지만 많은 학교는 예. 그 이후에 그래서 동의서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일종의 탈출구로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인권위 입장은 단순히 학생이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 허가될 수 없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조금 더 추가하자면 문제는 예. 학생들이 자기가 동의서를 제출한 사항을 모르더라고요.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처음 입학했을 때 수많은 서류에 이렇게 사인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있었을 뿐이지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부분 기숙사 처음 들어갈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의서 꼼꼼히 체크해 보지 않고 이만큼 서류 주면서 그렇죠. 다 사인해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동의가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기숙사 퇴사나 뭐 혹은 중징계 규정 중에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았다면서요? 네, 저희 한 어떤 기숙사에 보면은 벌점 기준표에 그 기숙사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사감 조교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벌점 5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가 무례한 건가요? 그렇죠. 그게 네. 늘 질문이죠. 네. 근데 이 벌점 5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벌점 5점 그 기숙사에서 이 5점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학기에 아예 재입사 신청이 안 돼요. 아하. 그런데 이거를 무례한 행동이라는 누구 사람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기준을 가지고서 네, 적용하고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저희 그 대다수의 기숙사 그 사측에 보면은 퇴사 조건으로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자. 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동생활 전혀 다 모두 다 사람들이 수염을 막 기르면 공공생활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 예, 거죠. 네. 그래서 잘 안 씻고 다니고 안 씻고 다니는 예.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퇴사 조건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자의적인 규정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걸 저희 확인했습니다. 참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사례들을 점검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건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오히려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지금 여학생 기숙사, 남학생 기숙사 아닌 성중립 기숙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숙사의 지금 현재 관행과 제도들이 많은 소수자들을 차별하거나 예. 또는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네. 소수자들 중에 뭐 장애인들도 있을 거고 여성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 학생도 있고 또 요즘 가장 대표적인 게 성소수자들인데 네. 그래서 성소수자들의 경우에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보면 성적 지향에서 뭔가 편견을 갖고 있거나 네. 오히려 혐오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은 방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경우 학생은 이걸 차마 밝힐 수도 없고 하면서 그렇죠. 곤란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나 또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성중립방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네. 근데 지금 어떤 학교에서 그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이루어지지 못해서 또 성중립방 또는 화장실이나 세면실에 성중립 화장실 이런 네.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전히 지금 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외국 기숙사 생활을 해보셨다고 하지만 네. 한국의 기숙사는 매우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을 합니다. 특히 그렇죠. 1인실이 거의 없고 대부분 2인실, 많은 경우 여전히 6인실도 존재하거든요. 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을 갖춘 기숙사도 굉장히 드물다면서요? 사실 장애인실은 거의 대부분의 기숙사마다 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장애인실을 배치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이 장애인 학생들이 학교까지, 교실까지 무사히 가서 예. 네. 접근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보장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아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실에 배치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본인들이 원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럴 경우에도 방 배치라든가 룸메이트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네. 네, 여전히 일률적으로 그냥 이제 똑같이 배치되고 있다라고 확인됐습니다. 사실은 룸메이트가 장애인들에 대한 그 감수성이 있다고 하면 그럼요. 훨씬 생활하기가 편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 직접 외국에서 공부하실 때 외국의 기숙사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나요? 사실 저희는 1인실이어가지고 기본이 1인실이고 기본이 1인실이었고 예. 그다음에 사실 여기 지금 있었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벌점 이런 거 없었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뭐 출입통제 전혀 없고요. 네. 네. 처음 어떻게 얘기하자면 처음에 자기가 계약했을 때 그 방 상태를 갖다가 마지막에 돌려줄 수만 있다면 전혀 아무런 그 안에서 성인으로서 자신이 범죄 행위라는 게 아니면 그리고 네. 본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면 네.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터치가 전혀 없습니다. 뭐 이성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혀 문제가 없고.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도 보면 자기 방을 막 진짜 멋있게 다 꾸며놓고 살다가 끝에 나갈 때 깨끗하게만 비워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조건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기숙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건데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십시오. 비용, 뭐 주거 면적, 그 뭐 여러 식당,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에서 대부분 상당한 만족도가 있다는 것이 나왔는데 자 만족이 무려 68.8%, 매우 만족이 21.2%, 90%가 만족하고 있다는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결과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예. 제가 심층 면접 조사를 갖다가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이 대학 기숙사 이렇게 운영되는 걸 학생들이 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숙 그 규칙을 갖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일단 입사하지 않는다는 것. 아, 맞아요. 어느 정도 이걸 수용하는 학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만족도도 좀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외에 기숙사 외에 주거 대안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심층 면접 조사 때 나왔던 얘기도 불편함이 있지만 비용이라든지 거리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자취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아까 그 표를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표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비용이 지금 그 우선순위 만족의 우선순위에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 보십시오. 남자들 같은 경우는 27.5%가 비용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아 문제 보십시오. 여자들의 경우에는 24.3%가 치안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원룸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사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2017년 기준으로 대학 기숙사 수용률 봤더니 형편없어요. 이렇게 만족되는데 형편없다는 사실.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은 기숙사 수용률은 발표하는 기관이라든지 어떤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그 이유가 기숙사생의 구성이 워낙 다양해요, 지금은. 예. 그리고 기숙사생들이 워낙 짧은 시간에 입출이 많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래봐도 전국적으로 해도 20%를 조금 넘고 수도권의 경우는 15%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대부분의 통계가 동일합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이런 기준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 어떤 주거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예. 이것 때문에 매우 심각해지고 있죠. 문제. 예. 자, 이렇게 인권 침해 요소가 너무나도 심각한데도 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 요건이 불만족 3순위고 그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당해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기숙사가 놓여 있는데 이번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서 어떤 걸 확인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무래도 정말로 저희 대학교 기숙사의 민낯을 본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들었고요.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이제 목적이 이제 질적 주거권을 갖다가 네.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 여전히 질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 못하다라는 그럼에도 거를... 만족도가 높다는 건 다른 쪽의 질적인 수준이 형편없는 상황이다. 이런 걸 확인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느냐 그 앞서서 방금 예. 얘기했던 이제 주거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예. 아까 처음에도 나왔던 것처럼 기숙사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여러 제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수도권의 경우에는 토지가 매우 제한적이고 가격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 가장 힘든 점이고 주민들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하면 주변의 주민들이 임대사업자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행정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상당하다는 점 이런 그래서 것들이 수도권이 더 열악한 거죠 기숙사가 그 점은 앞서 말한 이제 토지의 문제가 그렇죠. 가장 심각하죠 사실 예. 매우 제한적인 토지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 같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분명히 구시대적이고 그 효과도 확인되지 않는 많은 것들은 이제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좀 폐지를 하거나 개선되어야 되는 그런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 인권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권 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윤곽이 어떤 건지 뭐가 담길 것인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저희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규칙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논의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맞다라는 자율성, 대원칙, 예. 예 자율성의 원칙 하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규율을 만들 때 어떤 인권적인 기준을 최소한 가지고 만들어야 될지 아하, 예.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뭐 사생활 침해라든가 또는 개인의 특수성에 대한 다양한 고려 이런 예.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담보할 수 있을지 운영 규정 상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저희 이제 하반기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네. 연말 전에 꼭 연말 정도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정 센터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공공생활 가이드라인 제작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시민들과 또 대학생들 여러분들께 인권 친화적이라는 그런 생활들을 일상에 접목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제 학생과 또 학교 모두 이해관계자 모두의 특히 학부모들에게도 요구되는 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예. 학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시민권을 가진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예. 봐야 되고 그 주체에 따른 결정권과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대학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서비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것들은 그 같은 주체, 대학을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과정이 때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 또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학습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예.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인권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말로만 학생이 대학의 주인 중에 한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좀 보장을 해준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혁신기획관 인권정책팀 박유경 주무관 그리고 정창기 희망제작소 일상센터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